네, 다음은 소윤 이부경 청약총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차기 마크 다니엘 멀로니 회장님의 테마 세계를 연결하는 로타리 테마와 함께 첫 번째 이루어지는 2019-20 회기 국제협회 귀국 보고회 및 차기 임원 연수에 참석하신 노타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세상에 감동을 전하기 위해 도구가 많으신 선우 송현식 총재님, 총재단 전 총재님, 덕전인호 차기 트레이너님, 수청 김영삼 차기 총재님, 그리고 12개 지역을 대표님을 비롯한 지구 임원님들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3680 지구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걷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 차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직이 가야 할 길을 아주 차분하게 정진하는 자세로 무대에 등장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지구 사무국 임원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돌기후퇴의 자기성찰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와 주변인들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을 지키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못 지킨다는 말을 드리면서 예년과 다른 지구임원의 자세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구임원 여러분, 저희 지구는 매년 이맘때면 지구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고 많은 지구임원님들의 중책을 맡아 다양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다른 목표와 실천 과제는 아주 명확하고 지구 임원님들이 가야 할 길은 매우 특별합니다. 앞으로 저는 클럽과 지구가 공감하는 변화, 클럽을 위하여 소통하는 지구, 회원이 성장하는 클럽이 되도록 지원하며 예년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저와 함께 지구 임원으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후회 없는 동행을 하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회기를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제협의 환승회에 보내주신 지난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클럽과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총재,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총재, 저와 함께 멋진 1년을 최선의 노력으로 평생의 추억을 담기 바라며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